안녕하세요, 민짱입니다. 반려동물 소변 검사 키트 어헤드, 이거 광고를 너무 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진짜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서 징글징글한데 한번 뜯어볼게요. 먹을 거 아닌데? 검사 막 때 돼가지고 확인하는 그거 같고, 이거는 뭐지? 이거는 검사하기 직전에 뜨더라고 하네요. 이게 뭐지? 일단 제가 대변 패드를 뒤집어서 소변을 채취해야 될 것 같은데, 뽀가 제일 잘 싸는 부분에만 패드를 뒤집어서 깔아줄게요. 뽀가 소변을 쌌던 곳에는 또 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깔아주어야 해요. 은근 깔끔쟁이 뽀랍니다. 이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고 비흡수 패드 같은데, 그냥 저는 패드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. 설명서를 보니 어플을 깔라고 되어 있어서 어플을 깔고 뽀가 시야를 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뽀가 노란 시야를 쌌네요. 물을 많이 안 마셔서 노란 거겠죠? 우선 검사 막대에 소변을 듬뿍 묻혀줍니다. 아까 깔아두었던 어플을 켜서 사진을 찍고 결과를 확인해봅니다. 제 건강검진 결과 기다리는 것보다 두근두근하네요. 다른 항목들은 다 정상으로 나왔고, 단백질에 의심이라고 떴네요. 일단 신부전이나 요로 감염증의 증상이 뽀에게는 거의 없기도 하고, 단백질이 부족한 건지 넘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또 한번 해보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병원에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여러분도 건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.
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